드디어 키키 씨 WK리그 경기장에 왔습니다. 예. 지금 저희는 인천 현대철 홈구장인 남동아시아드 럭비 경기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은 개막전이고 또 인천 현대철 대 경주 한수원의 경기입니다. 작년 명승부를 펼친 두 팀이 작년에 명승부를 펼친 두 팀이 올해 개막전에서 맞붙습니다. 여자 축구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보면서 설명도 좀 해드리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소개를 네.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? 하나 둘 셋 킹킹. 오늘 저희가 꼭 개막전 선물 개막식 선물을 받아 갈 거예요. 선물권 내 필요하신 응원도 가져가 주시면 다 챙겨줘.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. 알았어요. 오, 와, 이거 진짜 좋다. 멋있지. 저는 솔직히 세장 하나가 나. 네 명이서 두 개면 되지. 더블로 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더블로 K리그는 떡볶이도 줘요. 개막전이라서 무료로.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. 너 마음대로 다 먹으면 여기 있는 거 다 먹잖아. 먹어. 너부터 먹어. 아, 뜨거. 오늘 다 맛있다. 가운데로 들어가 볼까요? 생각보다 가까워. 저희가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요. 아기자기 해가지고 딱 왔을 때 오늘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장이라고 해야 되나? 작년에 이제 6연패를 하는데 6연패라는 게 사실 6번 연속 챔피언 결정전을 우승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. 3대 0을 진 거야 1차전에서.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랬는데 진짜 극적이었던 게 4대 0이었나? 했는데 마지막에 경주 한수원이 페널티킥 차 넣고 김정민 선수가 진짜 몇 개 먹었다. 거의 두 개, 두세 개 다 막았죠. 너무 좋아요. 지금 잔디 냄새도 나는 거 같고. 그지? 선수랑 왜 난 안 나지? 눈을 감고 느껴봐. 네. 막간을 이용한 대결입니다. 응원봉 빨리 불기. 엄다영 대 김선경. 준비. 하나, 둘, 셋. 시작! 먼저 내기야? 그러니까 소리 빨리 내기. 빨리 내면 이기는 거야? 우리는 나를 믿는다. 이영주. 아니야, 여기가 스타팅이잖아. 사이 한 1분 전인가요? 이번 경기 예상 스코어 내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2대1. 저는 아예 인천 2대0. 2대0 승리. 저희가 걸려고 했는 걸 다 걸어버렸네. 전 3대1 하겠습니다. 오케이. 3대1로 인천 승리. 딱 팀 컬러가 보이는 게 현대제철은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짧게 해서 빌드업으로 올라가려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 경주 한수원은 한방 1억 치고 네, 나희라는 선수가 굉장히 피지컬이 뛰어난데 그 선수에게 지금 공이 한번 가면은 웬만하면 공격 찬스가 나오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. 네,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선수고 작년부터 계속 이네스 선수랑 같이 와서 올 시즌까지 뛰고 있어요. 슈팅까지 더 많이 간 거는 경주 한수원인 것 같고 현대제철이 지금 점유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축구에는 정답이 없다. 역습 하나 넣는 게 좀 더 짜릿한 것 같아요. 약간 좀 더 멋있는 느낌? 엄다 스타일? 네. 지금 현대제철이 베스트 11으로 나오진 않았잖아요. 장슬기 선수가 빠져있고 맞아. 한 골이 만약에 먹힌다면 무조건 교체를 쓸 것 같고 이거는 저였으면 갈비뼈 부러졌어요. 챔피언 결정전 우승했을 때6연패6연패요 1번 5연패 후반전 시작했고 이제 바로 코너킥 상황입니다. 나이스 먹혔네요.
달력이에요. 하나 보여줄게요. 근데 이거 어차피 여기 온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까 한 장만 보여줄게요. 한채린 선수가 진짜 방금 되게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 역시 한씨들이 이제 축구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골이 만약에 먹힌다면 무조건 교체를 쓸 거 같고. 와! 드디어 제스! 박승희 선수! 와! 이제 인천! 왜? 왜? 김성경이 당첨! 저야! 당첨 됐어? 나 있다! 나 있다! 빠바바바바바! 잘 먹겠습니다! 화려! 대박! 와! 진짜! 장승희! 추가 시간 3분입니다. 헐, 2-1로 가나요? 2-1로 인천현대제철의 승리로 종료가 됐습니다. 스코어 맞췄습니다. 아, 전 예. 틀렸어요. 일단 MVP는 장세기 선수.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어디를 갈지. 힌트? 힌트? 힌트 한번 해주세요. 힌트? 좀 괜찮은 힌트다. 경기장에서 혹시 저희를 보신다면 아는 척 해주세요. 네, 저희도 진짜 반갑게 아는 척 해주세요. 저희 네. 하면서 저희가 놀라는 저좀 놀라기 전문이거든요. 둘, 셋, 키키.